이것이 연모의 증표라도 되는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극 우영정 작곡가 박재라고 합니다. 한국 고전소설인 운영전을 대본으로 하는 음악 창작극입니다. 음악극 운영전에서는 등장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 판소리를 도입해서 새로운 음악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악극을 작곡해오면서 항상 고전소설을 대본으로 하는 음악극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운영전을 알게 되어서 이를 소재로 음악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운영전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로맨스. 두 번째, 이야기의 서사가 입체적인 액자식 구성. 세 번째, 고전소설에서는 찾기 힘든 비극의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이 될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창작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장하게 되면서 음악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작곡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작곡을 하면서 무엇인가 창작을 하고 그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주자들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였는데요. 음악극이다 보니 성악과 선생님들과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알기 힘들었던 발성, 그리고 발음의 중요성, 그리고 낭송조를 할 때 사용하는 호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주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각 캐릭터의 특징에 맞게 음악적 선율과 리듬 등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적인 오페라와 달리 판소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 판소리꾼이 이야기를 해주듯이 내용의 전개를 서사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